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한국 브이로그 2편, 한국 브이로그 마지막 편이 될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좀 미친 짓을 해봤어요. 제가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롯데월드 아주 오랜만에 가봤는데 남자 셋이서 갔습니다. 네, 제가 롯데월드를 마지막으로 갔던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 셋이서 아주 의미 없게 롯데월드에 놀러 가봤습니다. 뭐 솔직히 그리 나쁘지는 않았어요. 꽤나 재밌었고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것 같아서 꽤나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이날 날씨가 무척 더워서 실외에서 노는 건 좀 무리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실내로 향했습니다. 롯데월드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아무래도 가장 첫눈에 보였던 것은 회전목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전목마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상단편을 잠깐 살펴보니까 열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셋이서 우리 저거 타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로 열기구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열기구 타면서 상공에서 바라본 롯데월드 모습도 잠깐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이. 그렇게 열기구에서 내리자마자 사실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것저것 부지런히 타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면에 월드 모노레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모노레일 타러 바로 달려갔습니다.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그렇게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한 곳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뒤에서 보니까 퍼레이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잠깐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렇게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롯데월드 가서 꽤나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멀긴 하지만 태안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갔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방문을 했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회를 떠서 받아오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 사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회랑 그리고 매운탕도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렇게 회랑 매운탕 거리를 사와서 가족들끼리 아주 단란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식사가 제가 한국에서 한 마지막 식사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마지막 식사는 공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바로 이 식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길게 다녀왔던 한국 출장 및 여정이라서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뭐 가고 싶은 식당도 가보고 그리고 놀러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갈 수 있어서 꽤나 의미있게 보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인천공항에 오면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종종 가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마티나 라운지를 갔습니다. 사실 뭐 특별한 게 있는 곳은 아니긴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마티나 라운지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나는 보릴라 내게 보릴라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아직도 보릴라 시간이 가도 그렇게 한국에서의 출장 일정과 여정이 모두 끝나서 후쿠오카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려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꽤나 길게 왔던 출장이라서 틈틈이 가고 싶은 식당도 가보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할 만한 그런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하니까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후쿠오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였는데 그제서야 일본 생활로 다시 돌아왔다는 체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다시금 일본에서의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마지막에 인사드리는 그 표현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